두 다리를 의족에 의지해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. 세상은 하지만 냉혹하고 때론 잔인했습니다. 하지만 수영에서 길을 찾았습니다.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, 김세진 군 이야기입니다. 이번 주에 15살의 나이로 성균관계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습니다. 자, 김정은 앵커 오늘 직접 만나봤죠? 네. 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네.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을 지탱해주는 두 다리 의족을 반 아이들이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. 소년은 피를 흘리며 집까지 기어와야 했습니다. 소년은 증오와 손잡지 않았습니다. 용서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.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. 매트를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냥 엄마가 지나가면서 밀어뜨리셨어요. 균형도 못 잡고 못 서있는데 기껏 쓰면은 다시 넘어뜨리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네가 걷는 법을 알아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다시 걸을 수가 없다. 어머니 양경숙 씨는 세진 군을 가슴으로 낳아 키웠습니다. 버려진 도돌배기의 장애를 우연히 발견한 뒤 운명으로 여겼던 겁니다. 세진 군은 학교폭력과 왕따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. 그때 어머니는 자존감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. 그때 만난 게 수영입니다.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. 이젠 새로운 꿈도 품고 있습니다. 주위에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대신 배워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시를 쓰곤 했다는 세진 군. 성탄 오후 담담히 읽는 시는 세상을 향한 희망가였습니다. 하늘이 옵니다. 허공이 어둠에 둘러싸이고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참 가득 채워지는 날입니다. 눈물이 그치면 저 높은 하늘엔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다리를 이어주고 포근한 햇님이 나를 말려주겠죠.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.